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DI고요. 오늘 주가 3.6%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업종이 주도업종이 계속적으로 장중에 바뀌다 보니까 그냥 딱 그에 맞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H&G는 일단 한 10시 정도까지 시장을 좀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막판에 HLB 그룹주들, 그리고 양극재들이 약간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간대별로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업종들이 다 달랐죠. 어제도 이랬거든요. 어제는 이차전지가 마지막 턴이었는데, 오늘은 이차전지가 첫 번째 턴이었다. 그래서, 정강 후약의 분봉이 그냥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나쁜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위로 시도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위쪽으로, 이제는 우리가 볼 가격이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45만원 보고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지금 가격 라인을 하단으로 보면은 어쨌든 41만원 구간. 여기를 찍고 올릴지 아니면은 갭을 딱히 열어놓지 않았거든요. 지금 요 사이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주는 그 부담감 자체가 제가 어제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딱빈 공간이거든요. 오늘 이 시가를 넘어갑니다. 이것도 되게 또 그냥 딱 그거에 맞게 움직임이 나오죠. 여기. 뻥 뚫려있는 공간인데, 전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어제 종가를 이 사이에 집어넣고, 오늘은 시가를 이 위쪽에다가 띄웠기 때문에 그냥 위쪽 라인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은 이 구간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윗 라인에서 어쨌든 주가를 움직이게 되면은 요 부근에 있는 매물들이 다 이쪽으로 매도로 나오겠죠. 그럼 위에 있는 물량들을 좀 가볍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을 양봉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음봉을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 라인을 이런 식으로 올려가거나 뭐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위로 올려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SDI가 당분간은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고 LG 엔솔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SDI가 움직일 때 어제 전고체 애들이 같이 움직였고, SDI도 전고체 이슈가 있고, 양극재 애들이 움직이면은 아마 완성형 셀 업체들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막판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애들이 살짝 가격 라인들을 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양극재가 한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차전지에 대한 뭐 리튬 가격 반등 이야기가 지금 오전에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붙으면은 당연히 양극재 애들이 먼저 반응하는 게 맞고, 또 그게 SDI한테 안 좋은 이슈도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마진 쪽에 이제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차전지 쪽이 지금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업종이 시장을 좀 이렇게 순환시키고 주도를 했지만 이차전지가 갖는 불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히려 좀 꺾이는 종목들이 살짝 나오거든요. 뭐 HPSP나 가온칩스나 이런 애들이 추세가 약간 좀 애매해지고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SDI야 뭐 어제 양봉이 좀 커가지고 뭐 똑같이 뭐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빠진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한이 정도까지는 와야 지금 다른 애들은 여기를 넘어갈 일도 이미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때죠. 10월 달 가장 많이 밀렸을 때.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SDI는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로 좀 모자라요. 다음 주에 못해도 45만원 위쪽에다가 주가를 올려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캔들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이런 자리를 처음으로 진입할 때는 윗꼬리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를 양봉으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채우는 거는 굉장히 좀 욕심이에요. 힘들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개인 매수가 들어왔느냐, 키움이 빨려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죠. 키움 매도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그냥 심플하게 수급적인 이탈도 오늘
그냥 크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뭐 한투가 매수위를 보여주고 신한 쪽이 뭐 거의 1대1. 그러니까 메이저 쪽에 유출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관 쪽의 포지션의 그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프로그램은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큰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애초에 키움 쪽이 1대1을 보여주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수급적인 이탈은 그날 그냥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다음 주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 시가를 유지를 하면서 윗꼬리를 양보로 채워가고 45만원에 최대한 빠르게 좀 주가를 붙여주는 거, 이런 거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DI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주 또 월요일부터 단기 종목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반등 어차피 지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니까 기다리시면서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 또 기다리는 동안 수익도 챙기고 일석이조겠죠.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 잠깐 잊으시고 편하게 쉬신 다음에 다음주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